도시화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또 그거를 하셨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 소리를 알아야만 후손들한테 변질된 소리와 원래의 소리들도 비교해서 가르쳐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체록을 하고 다녔습니다. 인간 시흥 노동요를 유일하게 기억하는 김인삼 할아버지. 여기도 둘이요. 네가 그러 나왔느냐. 이 노래가 느린상 싶어도 하면은 그 느린 촉을 따라서 무척 빨라져요. 저 손이 올 적에 얼른 얼른 심었거든요. 빨리 빨리 심어요. 그걸 못줄을 사용하지 않고는 한 구역씩 그 일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농지 정리가 돼 있는 곳이었다 보니까 노래가 굉장히 태평스럽습니다. 느리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다는 자신의 곁을 내어주고 사람들은 풍요를 일궈냈습니다. 자연이 만들고 사람이 지켜온 땅, 더불어 살아가는 그 어울림이 아름답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가까이 있다 보니 무심코 그냥 지나쳤던 시흥에 이렇게 숨겨진 매력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아주 소중한 보석을 하나 찾아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그러고 보니 즐거움이 시작되는 곳이란 그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이곳 시흥인 것 같습니다. 얘들 힘이 너무 좋아.